부영그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전남 나주 빛가람동의 부영 컨트리클럽 부지 중 40만 제곱미터를 기부했습니다.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월 부영 컨트리클럽을 학교 부지로 결정했고 부영그룹은 그해 8월 부영 컨트리클럽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해당 토지 감정평가액은 806억 원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지던 부지 마련 비용 문제가 부영그룹의 토지 기부로 해결됨에 따라 2022년 3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교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에너지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, 기업이 하나로 뭉친 에너지공학 특화대학이 될 전망입니다.